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입니다. 경차 모닝으로 평행주차 공식을 이용한 평행주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칸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사이드미러를 나란히 맞춰주시고요. 우리 차량은 1m 가량 띄워주시고요.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해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 후진, 후진. 평행주차 하실 때 지나가는 차량들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주차칸 옆선과 우리 차량과 45도가 되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주차칸 반대 방향의 거울 속에 뒷차 앞범버가 보여지시면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천천히 후진, 후진.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차 운전석 뒷바퀴가 라인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셨으면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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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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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주차칸 안에 들어오셨으면 핸들은 한 바퀴 반 풀고 앞뒤 간격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차 완성. 나가실 때에는 항상 후진 기어부터 넣어 주시고 주차칸 방면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뒷바퀴가 붙지 않도록 천천히 붙여 주시고 기어부터 변속하시고 나가실 때 출차할 거라고 비상등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으세요. 주차칸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과 사이드 미러를 나란히 맞춰주시고요. 1m 가량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진기어를 넣어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 후진, 후진. 이때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차량의 뒷범버와 주차선과 45도가 되어 보인다거나 운전석 사이드미러 속에 뒷차 앞범버가 보여지시면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바퀴 11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후진, 후진. 들어가시다가 뒷바퀴가 라인 안에 들어가신 것을 확인하셨거나 우리 차 앞범버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뒷범버와 맞아 보이면 핸들을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서 천천히 후진, 후진, 후진. 주차칸과 우리 차량이 평행되어 보이면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주시면 되세요. 후방 카메라를 통해 앞뒤 간격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항상 주차칸에서 나가실 때에는 진출한다고 비상등부터 켜주시고요. 후진기어로 변속을 하고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후진. 최대한 주차칸으로 바짝 붙여주시면 나가시기 편하도록 각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 기어부터 변속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차가 있는지 전후 좌우 잘 살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